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좀 이거 뭐 촬영하는 것도 뭐 간단한 거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 옛날 얘긴데, 예. 참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막 누군가라고 뭐 서러운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종식의 진돗개도 좋아하고, 또내 성질이 그러니까 진돗개도 특수한 거 아니면은 내가 안쾌한 사람이고. 앞에 이제 대동백 구두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또어또 그걸 하면서 또 원로님 이야기도 인용해서 이제 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시간에는 원로님 개인 신상에 대한 그때 예, 당시 그래. 얘기들 또 마산 크리스탈 호텔 라이트를 하면서 이제 유흥업을 손대게 된 이제 과정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원로님이 뭐뭐 뭐 어떤 그 젊었을 때그참 그런 부분들이 시계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호칭을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호칭을 못 하거든요. 그 남자끼리 서로 어떤 그런 그게 그거는 그 있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게 출생의 이강한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친구분이란 그 예, 관계도 다 그걸 다 알고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내용들도 쭉 알고 하지만 출생 이 회장님은 이제 실험 쪽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 또뭐 그쪽에 협회 관계를 맺고 이랬는데 진투판에는 예장님이 나오신 분도 아니고 이런데 두 분께서 같은 조직 생활을 한 것도 알 건데 마산 부산에서 두 분이 이제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게좀 재미가 좀 궁금하고 재미가 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좀 그래서 우리 그저저 원로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내 성질이 그러니까 부산의 이강한 씨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원래 한 식구가 되십니다. 그한 식구가 되어서 나하고 생활을 같이 너더러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지. 그 70년대지. 70년대 중후반. 70년대 중반쯤부터. 그래가지고 호텔, 같이 그, 크리스탈 호텔 라이트를 할그 전후, 고려됩니다, 그러면. 그 전이죠. 전에, 아, 그 전부터, 예. 그래서 내가 뭐큰 사고로 인해서 학교도 가게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내한테 면회도 오고 예. 이래갖고 아주 친하게 돼가 놓아가지고 자기 식구가 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부산 침례병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쫙 강하게 하고 막 저지르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칠성 회장님하고 그렇게 앉아, 이제 원로님 무슨 일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합방으로 한 식구가 되면서 같이 이제 친구로서 같이 그렇지. 어떤 행동을 하셨다. 그리고 경주에 최인하의 여수공 사장, 최인하의 알지에 최 부자, 그하고도 친해가지고 경주도 가고 경주서 생활하다시피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80년대 하여튼 90년대까지는 안 나오고 그 이강한 회장님이 이 쇠를 막 교합을 하면서 화랑 신우회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 경주서 그래 이야기 들어봐서. 그래서 그 후에 하랑신유라고 경주서 경주서 단합대회를 하셨지 단합대회 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5대 누누대 관을 진해야 진섭이 죽은 진섭이 하고 내가 여기서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요 아들 갖다가 전부 다 내가 해가 버스에 데리고 올라갔다고 해. 버스를 한 차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도 알고, 그때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우리에게도 좀 별난 아들은 그 이야기 다 듣고 막 선배들 그뭐 양복 뭐 체리고 뭐다 모이가 어디로 간다 가사고 예 그때 좀 굉장했으면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그래갖고 중앙정보부에 사람들 오가 있었고, 전부 다 응원해주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내가 하릉신위에 저저저 먹고, 그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맡아가고 했는데, 그 감사를 맡은 길가에도 감사에 맡았다고 아주 형사들이 범죄와 전쟁 때막 계속 연락 오고 많은 거 연락 오고 출성을 뒤쳐서 따로 안 뛰고 그래 그걸 더 같이 키운 하고 화랑신우회란 전체 어떤 출성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어떤 역할을 맡은 거는 범단에 어떤 역할을 맡은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 그거는 있지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또 고생을 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또 말썽이 너무나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당시에 또 결혼도 하고 이래갖고 아, 그때 이제 예, 결혼을 예. 이제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20빚이 그 당시에 스스로 예, 스스로 야 그런다 소리 듣는구나 예, 안 맞다 안 되겠다 예, 안 만날라고 예, 예. 그래서 20 있다가 예. 한 20 있어도 한 7년 동안은 저 한국에서 예. 조회가 내려오대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예. 노태우 정권 때는 그런 게 좀 예.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7년이 넘어가니까 예. 이제 그것도 풀리고 수배도 풀리고 전부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 생활하고 그 세계는 손을 끊었지. 제가 그때 대연동 백구를 부산으로 보내게 된 과정에서 저 앞번에 그 녹화할 때 원로님 말씀하신 게 내가 자꾸 바깥으로 겉돌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지. 궁금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 그래 내가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낳게 되지. 밤중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 오줌 누 시간도 없어 막 예. 오줌만 니를 나가면 막 평상 밑에 강아지 그저 그 고양이 같은 덮치가 막 조지표고 막 실제로 바깥으로 돌면은 개밥도 집에 식구들이 줘야 되고 내가 못 챙기고 하니까 오줌으로도 못 가게 돼가지. 그러자 신형 대학을 하고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막 그쪽에 가가는 게 이놈이 뭐 대우받고 하겠다 이래서 생각하시고 보낸 거니. 하여튼 진돗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정말 깊게 이야기하고.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래. 아휴, 예, 언론님, 그게 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진돗개 발전이 꼭 진투의 발전이고, 진투가 발전하면 진돗개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상생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예. 진돗개 좋은 것들이나, 예. 같은 혈이 많이 들어갔죠. 그 혈류와 혈맥을 이제 같이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어떤 순종의 개념으로서 진돗개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좀 사라지는 가는 그런 그 부분들이 나는 진투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를 바라고 예. 또 진투와 진돗개는 이제 체구부터 또 예. 품성부터 이놈들은 좀 아무래도 진투는 싸우던 놈들이니까 진투도 작은 거는 작다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돼지 사냥 쪽으로 위주로 가고 우리도 하나의 이제 순종의 개념으로 가니까 돼지 계통, 창지 계통 뭐 이렇게 다 섞이 갖고는 하나의 순수한 개념에서 순종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순종을 앞으로 예예그 하이브리드라는 그래 고생 잡이라는 믹스라는 그 꼬리표를 떼고 싶은 게 떼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예 최종 목적이니까 예.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고등학교라고 크리스탈 호텔 라이트를 놀러 갔을 때는 1학년 때 사실 그때 우리도 체격이 크고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마산 크리스탈 호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럼 김해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규모가 그뿐이고 뭐 해운대도 없었고 서면이나 이래 가야 온천장이나 이래 가야 있었으니까 사실 그때 제가 원로님 말씀을 들은 처음 들은 게 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예. 마산 크리스탈 호텔 이야기를 하면서 원로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래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그거 속에 그러고 뭐 크리스탈 호텔의 위상이 뭐 대단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 크리스탈 호텔 라이트를 또 가보니까 와 굉장하더라고 네. 장난이 아니었고 네. 또 뭐 우리가 듣기에 또 언론님 또 뭐 모든 그게 또 그 뭐 이 마산이라는 도시가 예? 이 투기 쪽으로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네, 실험뿐만 아니라. 네. 예?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 또 그렇게 이제 뭐 학생신문이지만은 또 뭐 처음 크리스탈 호텔 라이트 클럽 롤러로 갔을 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투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와, 뭐 이런 게 있느냐. 난 진돗개가 그러면 뭐 이건 무슨 피플은 그때 싸움은 피플이 뭐 도는 게 그 딱 시기니까 볼 수도 없었고 도사견이 싸우는 거하고는. 예. 박성희가 그 붙여갖고 안고 있는 그게 그게 추풍령이 그건 한참 뒤에고 추풍령입니까? 예, 그건 한참 뒤에 90년
알미도 한참 뒤에. 이름이 추풍룡이 아닌데, 그게. 그거는 철제하고 할 때 자기가 또 양복 입고 예. 들고 있는 건 한참 뒤에고, 우리가 어릴 때, 아. 우리가 어릴 때, 부산 가야 구경을 하니까, 대현동 놀이터, 영호동 동명부는 일대 이래서 뭐, 그때 박 원장님이 나름대로 좀 그걸 하더라고요. 그때 박 원장님 좀 좋은 게 되고, 제가 처음 박 원장님 키우고 있는 이 종자들 중에서 처음 본 거는, 대현동 백구피가 들어간 게 들어가진 않았지. 진구, 창지 애비. 그럼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또 태미 여론놈들 보고, 제비가 싸우는 걸 보고. 진구는. 귀주역 인물 들어갔는데. 귀주역 1호 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진구는, 창지는 대현동 백구 혈이지만은, 저거 애미가 대현동 백구 딸이니까, 진구는 아니다는 거지. 창지 애비지만은.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합니다. 대현동 백구 피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걸 보고, 아, 그 놈도 참 잘생기고, 그런데 달라요. 세기가, 이 끈기나 이런 게, 이,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유차들 끈끈하면서 어떤 이런, 그런 끈기가 아니고, 좀 하닥거리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 이 진돗개 싸움을 봤을 때, 야, 그게 이제 너무 매료돼 본 거지. 도사투견 하는 걸 보다가 도사투견은 아무래도 체구가 크니까 도사투견 특유했던 그게 있는데, 이 진돗개는, 진투들은 진투 고유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만화도 아니고,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그럼 유심히 안 보면 어떻게 끝나는지도 너무 빠르고, 신기하더라고, 처음 보니. 그게 너무 매료돼 본 거지.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진돗개 싸움 잘하는 강아지를 한 마리 살라고, 돈을 모았다고. 그때부터. 그래, 돈 몇십만 원이요. 그때 용돈 모아갖고, 그래, 안 하면은, 안 쓰고, 그래, 안 모으면은. 그러면서, 어째고저 강아지를 한 마리 구해했는데 그게 팝을 한 것도 모르고, 4개월 되니까, 4개월 돼서 그걸 죽이부서. 그때 참 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9살 때 본격적으로 이 개들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하게 되면서 마산 개들에 대한 정보,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러고 밀양에서도 한 마리 두 마리 막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김해 쪽에서 내가 어린 나이에 21살 때 나이만 내보다 10살씩이나 많은 선배분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개조하는 분들, 이 개들 전남에 가보니까 이 아이들아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성품 쪽으로, 이 개들은 하이브리드지만, 믹스견이지만, 이 진돗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들이고, 이 개들을 키우자. 그럼 진짜 새를 모으게 된 거지. 그럼 한진협에 김해 지부를 만들게 되고, 그때 부산 지부는 깨지부고, 밀양 지부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밀양 지부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김해 지부가 생기고 가면서 서울로 게임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마산 분들도 밀양 지부에, 마산엔 지부가 없으니까, 예. 개들이 있으면 밀양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무종식 어떤 분이, 밀양견이 있다니, 이 피기들을 비하하는 소리로, 예? 그게 이야기하고, 그때 개운산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할 때 봐보면, 서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개들 올라오면, 야, 저거 아래쪽에 개냐? 밀양 쪽에서 올라왔느냐? 밀양에서 안 와도, 밀양 지부가 있으니까 마산 쪽에, 그때는 개가 더 많았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밀양에, 더 개체수가 늘어나지만은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밀양 지부가 있으니까 밀양 지부에 속해가 오니까 밀양 쪽에서 왔느냐 밀양 쪽에 개냐 그걸 우무종 씨가 자 그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처음 접할 때마다 이 종자들을 마산 백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산 쪽에 백구 계통. 그러면 그게 대현동 백구하고 1호하고 사이에서 나온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88 올림픽 할 무렵,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부산에, 야구장, 사직 야구장, 그게 생길 때 그 옆에 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게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해 쪽에 모이기 좋으니까 김해 쪽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밀양, 마산, 김해, 이쪽 사람들이 이제 막 교류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산에, 북구 쪽에 사상, 북구 쪽에 막 붐이 일어나면서, 각 조그만 공장 하는 분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다 한 마리씩 다 키우고, 후반기에 가면은 사상 쪽에 제일 개체수가 늘어나 볼 정도로, 각 지역마다 그러면서 부산 경남에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보더라고. 그러면서 모순되는 점도 이제 자꾸 생겨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겪어왔는데, 원로님이 활동하실 때만 해도 사실은 좀 순수했습니다. 순수했고, 참,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참 중요했었는데,
특히 나는 동법법이 강화되면서 큰 손들이 빠지면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흐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오늘 장시간 동안 원로님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앞으로 그 예. 진투를 오리지널 진투를 만들자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저는 이 혈통을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어가고 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습과 품성 그걸 바꾸려 하면은 쉽습니다. 어려운 그게 기본적인 지금 진투가 진투 나와야 되는 그 모습과 그 어디 댕기면서 뭐 안도지 많이 되는데 예? 먼저 댕기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설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지 몸을 보호하고 어떤 그게 진투의 정신이었고 그 군부 내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그런 그게 막 일어날 때 그 시기하고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게 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그게 정신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상무 정신이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무라이들은 그 정신이고 그게 남자들의 정신이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기본적인 그걸 버린다는 것 같으면은 뭐 서양계의 모습으로 가요. 라이카 뭐 키우는 게 더 편하지 않 그렇습니까? 요놈들은 조금 정이 들고 어떤 주인이나 호흡을 맞추는 과정까지는 주인이 속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요놈들이 많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많이 좀 따지는 편이다고 상당히 요놈들이 또 인내심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 뭐 요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안 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요 개들을 다루는 이 토종계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또 진투의 기본적인 품성, 요놈들을 어떻게 포섭을 하고, 어떻게 잘 다루고, 어떻게 정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고, 또 가정견으로서 지금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우리 회원계가 있고, 합사 다 되고,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들어가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막 붙으면은, 예, 목숨 걸고 붙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어떻게 달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뭐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토는 돼지 사냥개로서 어떤 진돗개의 기본 어떤 그 강한 품성이 있으니까 투견으로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걸로서 보여주되 모든 개가 산에 가서 돼지 잡고 뭐 하고 싸우고 바치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대표적인 개들만 그렇게 하면 되고 가정견으로서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가고 개체수가 조금만 더 늘면은 전라매를 통해서 우리끼리 우수한 개를 선별을 하고 또 거기 또 뭐 치아도 하고 공도 치아하고 또 뭐 상도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소수지만은 좀 내실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발판만 만들어 놓고 저는 어떤 그 다음 몫은 우리 후배들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내가 죽을 때 다 돼가 죽어갖고까지 걱정을 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의 목소로 가는 거고 그동안에 그 발판만은 이래도 용을 써보고 저래도 용을 써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주견 1호피가 들어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씹었습니까? 그 부분도 내가 변호할 만한 건 떳떳하게 변호를 하고 인정할 만한 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 욕할 거 없다. 욕들을 있으면 우리가 듣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나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진투를 오르려면 그게 안 돼가면 안 되게 돼가 있으니까. 그 피들은 예전에 그 피들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예, 완전히 멸종된 건 아니니까. 예전에 원로님 집에 우리 본가에 오셔갖고 철아 이거는 보셨다 아닙니까? 예, 예. 요놈이다. 요게 오리지널이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개들이 그렇게 후대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자 처음에는 그런 부분 갖고 야초님 개만 갖고 종견으로 선정을 하고 자기 개만 개락하고 너무 개는 그럼 개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 양심을 걸고 그보다 더 좋은 개가 있으면 종견으로 써야지. 더 피가 진한 놈이 있으면 거의 멸종하다시피 하고 없으니까 거의 교자 불테리어 교잡 써도 못 하는 그걸 갖다가 예? 그럼 그러니 피부를 교잡시키지. 그런 식으로 엉망고가대가 있고 너무 회의를 느끼고 그것도 다 이것도 다 우리 책입니다. 예? 내가 그 친구들보다는 선배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터넷 활동을 안 하다가 처음 하니까 희한하더라고. 이거 뭐 사람 얼굴 안 본다고 오만 소리 다 하고 특히 토종계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담을 쌓고 모니터만 누가 해가 보내주면 보고 담을 쌓고 우리 갈 길만 가는 거지. 그러려면은 사실 안 그렇으면 맨 입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협회 단계로 가가지고 한 10년은 유지를 할 만한 그런 재원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 돈을 조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막 변수도 생기고 머리도 아프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살아 있으니까 포기할 일은 없고 꾸준히 한 발 두 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로님 이렇게 이제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뭐 어떤 예전에 이렇게 찾아뵙고 나면 뭐 사진 하나라도 참 누가 볼까 손가락으로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큰 힘이 됩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어가고 선배님들 그 생각이나 정신을 이어가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가 이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예. 그게 없으면은 예. 감사하고 또 우리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사람 마음이 들어서 항시 기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고맙습니다. 또.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